예법과 도를 숭상하는 군자의 나라로 칭송받았거늘 어찌 조정명수이신 망리지께서 화평을 청하러 온 사신을 겁박하는 것입니까? 박철! 니놈이 고구려 군사를 청해 백제를 쳐서 네 아비와 여식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는 속내를 내 모를 줄 알았느냐? 내놈 지금 고구려 왕실과 조정을 지망하려는 것이냐? 내 아비와 여식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해 백제를 치려고 마음먹었다면 김여신 휘하의 철기병만으로도 충분히 사비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오. 고구려의 군사를 빌어 당황제를 치면 모를까 내 고작 백제 따위를 치려고 목숨을 걸고 고구려 땅을 밟았겠습니까? 뭐라? 네. 니놈의 그 세치 혓바닥을 베어내도 그런 망발을 하겠느냐? 내 고구려 망리지 연계숭은 사만의 장례를 도모해볼 만한 태산같이 큰 인물이라 되었거든. 이제 보니 권력의 힘을 빌어 검이나 휘두르는 소인배에 불과한 듯 싶소이다. 내 소인배와는 너는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 내 목을 베시오. 으라! 이놈이! 과연 놀라운 배포로구나.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내 감히 그대의 목을 가차없이 베었을 것이다. 내 목이 떨어졌다면 고구려 망리지의 명성도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신라의 국운을 떠받치는 춘추와 유신 두 기둥이 있다고 하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대왕께서 이번 신라 사신의 아련을 받을 만한 듯 판단되니 편전으로 들이시지요. 당왕성에 대한 백제의 공격을 막아주면 당왕성 백길을 열어주겠다. 당왕성은 사만에서 중원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백길입니다. 사만의 부강은 중원과의 교역에 달렸기에 그동안 당왕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화치를 맺는다면 당왕성 백길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신라 군주의 뜻입니다. 망리지의 뜻은 어떠하시오? 당왕성 백길의 처결은 사만의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니 국론을 모아 결정하심이 옳을 것입니다. 네, 조정의 뜻을 물은 연후에 답을 줄 것이니 이만 물러가 기다리도록 하라. 신, 고구려 태왕 폐하의 현명한 판단을 믿을 것입니다. 과연 연계수문이 범상찮은 인물인 듯합니다. 그자가 아버지께 검을 겨눌 때 소자 간담이 서늘하고